What's good?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chilling 되겠습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이 뮤직비디오를 시청해달라는 분들이 정말 많으셨는데 이 비디오가 많은 의미가 담겨있죠? 진짜 오랜만에 블랙핑크 관련된 리액션 비디오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아이돌 음악에 대해서 리액션 비디오를 잘 안 만든다는 거는 아실 거예요. 여러가지 저희 채널 색깔에 부합하는 요건이 맞으면은 제가 리액션 비디오를 찍는데 블랙핑크는 찍은 적이 있습니다. 코첼라 라이브였을 거예요. 제가 블랙핑크의 음악을 좋아하기도 했고 왜냐하면 블랙핑크의 멤버들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블랙핑크의 프로듀싱을 맡는 프로듀서인 테디의 제가 엄청난 팬이기 때문에 저는 테디를 아직도 한국 힙합에서의 어떤 최고의 래퍼이자 최고의 프로듀서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리사의 솔로 데뷔곡인 라리사를 여러 프로듀서들이 만들었습니다만 역시 작사 작곡에는 테디가 들어가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지 가사나 음악적인 색깔 모두 테디의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리사의 데뷔곡이 힙합이니까 힙합의 정체성에 맞는 곡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좀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보면서 저의 여러가지 생각을 좀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리액션 비디오라기보다는 리뷰의 성격이 될 것 같아서 여러가지 제가 말들을 좀 하고 싶어요. 이미 지금 뭐 뮤직비디오 올라온 지 며칠 만에 1억 뷰를 돌파한 뭐 지금 뭐 지구상에서 가장 핫한 뮤직비디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리사의 라리사 보도록 하죠.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이거야말로 한국과 태국의 콜라보레이션으로 나온 결과물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전에 21부터 시작해서 지금 블랙핑크로 있기까지 어떤 테디의 프로듀싱의 스타일이 진짜 잘 들어가 있어. 딱 들으면은 아 이거 테디가 만들었구나 라는 게 느껴져요. 이 창법도 그게 있어요. YG 스타일. 그때 난 네 갈증을 해소하는 샴페인. 딱 이런 그 가사 문구부터가 확실히 YG 스타일이 있어. 솔직히 저는 이 곡 처음 들었을 때 좀 자가 복제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뭔가 특별함은 없었는데 한 세네 번 들어보니까 꽤나 중독적인 구간들이 많다는 걸 알았어. 이것도 곡을 리사의 이름으로 정했잖아요. 예전에 이 곡을 만든 테디가 이제 힙합 그룹이 원타임의 멤버였으니까 원타임의 그룹 데뷔 타이틀곡 제목이 원타임이었거든요. 약간 그때 생각도 나는 것 같아. 퍼포먼스는 제가 뭐 잘 모르지만 블랙핑크 중에서는 제일 화려한 테크니션을 갖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이게 외국인 이제 아이돌 그룹 멤버들이 한국어로 노래를 하면 약간 발음이 부정확할 때가 있는데 와 리사는 진짜 발음이 제일 정확한 것 같아. 그냥 이렇게 눈 감고 이렇게 들으면은 그냥 한국 가수가 노래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아, 이 장면 멋있더라고. 산악바이크 타고 고래 언덕을 질주하는 거. 약간 매드맥스 같았어. 요즘에 뮤직비디오 보면 매드맥스 연상케 하는 장면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워낙 그 장면들이 강렬했으니까. 뮤직비디오가 테마가 있어요. 각자가 이렇게 좀 리사의 다양한 색깔들을 보여주려고 테마별로 이렇게 찍은 것 같아. 나 이거 약간은 리사의 출신지가 태국이기 때문에 태국의 그런 바이브가 느껴지는 구간이 이 파트라고 생각해.
야, 이건 뭐 아리아나 그란데 뮤직비디오 안 부럽다. 블랙핑크나 뭐 로제나 데니의 솔로곡만큼의 좀 개인적인 인상 깊은 파괴력 같은 건 없는데 중독성은 따지면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 잘 봤습니다. K-pop 뮤직비디오가 이제는 이렇게 보면 뭐 아리아나 그란데나 뭐 테일러 스위프트 같은 대형 여자 가수들 뮤직비디오만큼의 어떤 엄청난 규모? 임팩트가 이제 많이 느껴지는 시대가 온 것 같아. 뮤직비디오 보면 느껴져요. 게다가 이제 블랙핑크의 멤버인 리사는 블랙핑크 멤버들 중에서도 특히 동남아 팬들의 진짜 많은 서포트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다른 멤버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도 그럴 것이 진짜 저는 좀 외국인 멤버로서의 그 한국어 발음이 정말 진짜 한국인과 거의 뭐 차이가 없어서 많이 놀랐어요. 진짜 예전에는 아이돌 그룹 멤버들 외국인 멤버들 보면 한국어 발음이 조금 부정확한 게 있었는데 와, 이건 진짜 그냥 한국 가수가 부른 것 같아. 그런 느낌이었어. 그리고 제가 저희 채널에서 태국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정말 많이 올렸다는 거는 여러분들 아실 거고 태국에 대한 또 제가 남다른 애정이 있기 때문에 이 비디오야말로 진짜 태국인 가수가 한국의 회사와 만나서 협업한 굉장히 의미 있는 콜라보레이션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뮤직비디오 조회수가 거의 뭐 지구를 폭발시킬 기세로 올라가는 걸 보고 야, 진짜 많이 놀랐습니다.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래퍼로서의 테디와 프로듀서로서의 테디를 다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팬이기 때문에 그냥 저는 이 테디의 프로듀싱이 좋아요. 좀 특별한 감은 없어요. 블랙핑크 워낙 많은 히트곡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특별한 감은 없지만 그래도 테디의 프로듀싱이 중독성 있고 저한테는 굉장히 좀 듣기에 좋다, 그 생각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 진짜 뭐 너무 웅장한 비디오를 본 것 같아서 할 말이 안 나오네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